안녕하세요. 종종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중구난방 생겨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세퍼럴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써보고 느낀 실제 후기니까요. 세퍼럴에 관심 있으신 분은 무조건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위프입니다. 우선 위프에서 세퍼럴 되는 거래소와 얼마나 페이백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비트의 장점은 첫째, 하루 출금 3번이 가능해 자금 유동성을 키워줍니다. 둘째, 거래량이 폭증하면 오버로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업계 평균 수준보다 10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 트래블루까지 연동된 거래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까지 갖춘 바이비트에서 거래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위프에서 바이비트 수수료 얼마나 페이백 되는지 궁금하시죠? 거래 수수료 할인 20%, 거래 수수료 페이백 40%, 거래 수수료 총 60%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보통 수수료의 대부분이 레퍼럴 코드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거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여러분께 페이백으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요?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고정 댓글에 위프 홈페이지 링크를 캐시해 두었는데요. 위프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의 바가 가장 눈에 들어오실 텐데 여기서 전체 거래소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위프와 제휴한 여러 개의 거래소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거래소 바로 가기를 누르시고 지갑 생성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계좌를 생성하시다 보면 인증 과정에서 KYC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우측 하단의 위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계좌를 생성하셨다면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 로그인을 진행하셔서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UID와 지갑 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그것으로 페이백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서 꼭 UID 연동까지 하셨다면 거래소 관리창에서 환급신청 버튼을 통해 등록하신 UID 및 지갑 주소로 수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세퍼럴 사이트 쓰다가 계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중한 수수료 돌려받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겪지 마시고 한국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위프에서 안정적이게 세퍼럴 받으시고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프는 거래소들과 정식 페이백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폰서도 체결까지 된 믿을만한 서비스입니다. 만약 단 1원이라도 수수료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제 유튜브 메일로 문의주세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공유와 댓글은 저희에게 늘 큰 힘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거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